샤방 꽃미남의 대표주자 송중기. 남자예요. 도도함과 섹시함의 대명사 한예슬. 진짜 천상 여자 같아요. 시종일관 하하호호. 또 내 매력에. 하기에 돈도 이렇게 팍팍 쓰고. 저는 좀 그렇게 잘 그런. 송중기 씨 어떠세요? 그런 여자 좋아요. 영화만큼이나 달달하고 유쾌했던 두 배우와의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사람이 연애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나? 어? 왜 뭔데? 먹는 거야?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는 돈 아까워 연애 안 하는 국보급 짠순녀와 돈 없어서 연애 못하는 백수 청년의 생계 밀착형 로맨스를 그린 작품인데요. 자린고비도 울고 갈 홍실에 궁상 재테크는 그 방법도 가지가지. 돈을 아무리 안 쓴다 그래도 왜 평소 때 친구들과 다닌다든가 하면 꼭 쓸 일이 있잖아요. 홍실이 친구도 없어요. 그냥 혼자 지내. 돈 한 푼 못 벌면서 쓰는 것만 잘하는 지웅. 돈이 생기면 일단 쓰고 보는. 이렇게 흥청망청 쓰던 지웅은 결국 내일까지 그 다 까먹은 보증금 500만 원을 새로 가지고 와서 계약서 다시 적으세요. 아줌마 저기 내일까지 500만 원을 어떻게 적해요? 길거리에 나앉게 된 지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홍실과 동거를 시작하는데요. 이보다 더 찌질할 수 있을까요? 송중기는 요즘 인기 사극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역을 맡아 열연했는데요. 세종대왕님 너무 망가지신 거 아닌가요? 망가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힘들었었어요. 망가진 게 부담스럽다는 중계한다는 소리가. 감독님 한쪽을 뺏겼는데 그냥 그대로 갈게요. 아 괜찮죠. 주용이니까. 하지만 이보다 더 망가져야 하는 촬영이 있었으니.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서 아주 리얼하게 하려고. 네. 스태프들이 아주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. 근데. 19금 영상을 보는 장면 리얼한데요.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백수를 인간 만들겠다고 나선 홍실. 시간 생물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가 왔어요. 팔발락지가 왔어요. 갖가지 알바에 온갖 고생 다 시키면서 돈벌이 특훈에 들어갔는데요. 실제로 두 분은 아르바이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? 뭐 카페에서 서빙도 해보고. 정말? 옷가게에서 일도 해보고 뭐 화장품 가게, 뭐 액세서리 가게. 하지만 진정한 알바의 달인이 여기 있었으니. 보조 출연 알바도 했었고요. 과외 알바를 제가 했었는데 두 달 좀 되기 전에 그 어머니한테 잘렸어요. 아니 이렇게 잘생긴 과외 선생님을 왜 잘랐을까요? 그 친구가 저보다 수학 문제를 잘 풀더라고요. 평소에 버는 돈을 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세요?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프리하게 저의 인컴을 쓰시죠. 아 정말? 네. 저는 전혀 제 신용카드를 안 썼는데 문자 뜨더라고요. 결제 어머니가. 네. 프리하셔요. 온갖 고생 다 이겨내면서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진 두 사람. 하지만 짠순이 홍실도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와이어 액션. 하늘 위를 붕붕 날아다니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강심장. 이 모습을 본 중기 한마디. 재밌겠다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송중기를 위한 스페셜 한강 와이어 액션. 중기 씨 어때요? 이제 소원 푸셨나요? 아 우리 영화 찍으면서 최고 무서웠나요 진짜. 그래도 와이어 액션 성공한 중기에게 건네는 한예슬의 한마디. 남자예요. 그 남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. 아시죠? 알아요. 우리는 알잖아요. 좀 듬직한 영화 같고. 칭찬에 부끄러워하던 송중기. 이때다 싶어 한예슬에게 한마디 건네는데요. 스피치나. 근데 소개팅 해달라. 왜 멀리서 찾아. 오늘 좀 간절하게 스카프도 메고 왔거든요. 하지만 제 마음 흔들어 놓은 연하남 송중기 씨는 다른 여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연습까지 하고 있었다네요. 홍실이랑 가장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장면이 있어요.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약간 취한 김에 솔직한 얘기도 하고. 가장 인간적이고 그렇죠. 꾸밈 없는 그런 남녀의 어떤 교류가 되게 인성 있고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맛있게도 냠냠 후식 후.
이건 뭐 사업 파트너인지 연인인지 알콩달콩 깨소금이 쏟아지는데요. 결국 삼겹살 먹다가 눈 맞은 홍실과 지웅. 3,000원 주면 내가 안아줄게. 4,000원에 진한 키스. 진한 키스에다가 약간의 터치 5,000원. 야 싸다 싸다. 헐. 어? 과연 홍실과 지웅은 돈보다 소중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?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. 또 여운도 아주 아름답게 남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 시대 청춘 남녀의 생활 밀착형 로맨스 티끌모아 로맨스였습니다.